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뭐 10년, 12년 뭐 이렇게 해서 안 썩고 있다는 햄버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햄버거를 방치시켜 놓고 썩는지 안 썩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네, 안녕하세요. 메뉴 고르고 말씀드릴게요. 빅맥. 너 빅맥 세트야? 빅맥 세트? 일단 빅맥 세트 두 개랑요. 네. 빅맥 단품 하나 이렇게 네. 해주세요. 빅맥 세트 두 개, 빅맥 단품 하나, 음료 콜라 괜찮으신가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원래 이게 음료수도 이렇게 줘? 그지, 테이크아웃 하면 이렇게 주지. 테이크아웃 하면 이렇게 줘? 응. 이게 들 수 있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던데. 아, 그래? 빅맥이 왜 맛있나? 처음에 빅맥을 먹었을 때 굉장히 컸어, 빅맥이. 빅맥이 일단 커서 맛있단 말이야. 진짜 커서 맛있었지? 요새 좀 작아진 것 같아. 요새 좀 작아진 것 같긴 해. 맞아. 옛날에 진짜 컸거든, 이렇게. 그 맛에 먹었는데 요새. 옛날에 너가 작았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옛날에. 왔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출발합니다. 실험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기본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생물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미생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낙균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영양분입니다. 영양분은 우리가 이제 사온 햄버거가 영양분이 되겠습니다. 이 빅맥이 영양분이고, 그 다음 온도가 중요합니다. 배양 온도가 중요하고, 온도는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서 온도를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습도예요. 이 맥도날드 이 썩지 않는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습도가 없고 건조한 곳이면 썩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옆에다가 물컵도 준비해 놓을 겁니다. 습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양분부터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죠. 빅맥이요. 자, 잘 넣어서. 자, 이렇게 빅맥을 넣고. 그 다음, 감튀를 통째로 하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여기 옆에다가 놔주도록 하죠. 오늘이 2019년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실험 시간은 대략적으로 3시 반, 오후 3시 반 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주일 뒤인 19년 12월 10일 날 오후 3시 반에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도 계속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던 게 있는데, 이 귤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귤이 새 거거든요. 산 지 얼마 안 된 새 귤이에요. 그래서 이 귤도 옆에다가 놓고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일주일 뒤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